너무 불안정하지 않아요, 삶이? 어, 살 있잖아요. 이건 얼마예요? 랩핑 정도 했어요. 돈도 없는 분이 랩핑 할 돈은 있죠. 그럼 식비랑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요? 하루에 한 끼 먹거나 네. 손마다 얻어 먹거나.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오늘 제가 또 박스터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냥 박스터가 아니고 2.5 GTS의 이 분홍분홍 보이세요? 제가 이 차를 왜 갖고 나왔을까요? 오늘 카푸어 특집 중에서 네. 가장 감가가 안 된다는 박스터 GTS? 네. 아마 그래서 감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거의 최근에 박스터 사신 분들은 그렇죠. 거의 공짜로 탄다는 거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또 대박 출연자가 출연을 합니다. 진짜 우리 덜렁이 분들 오늘 아주 기대해도 좋아요. 오늘 난리 나는 분이 나오거든요. 항상 그 어둡고 칙칙하고 남성 카푸어 분들 차에서 내려서 안녕하세요 제폴님 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분 보면 돼.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오늘은 드디어 찐 여성 카푸어가 등장을 합니다. 진짜 제가 아까 인사를 나눠보고 우와 대박이다. 이번 편 조회수 난리 났다. 어떤 출연자가 출연할지 기대를 해주시고 우리 또 새로 등장하는 PDD 와, 네. 차 전문가거든요. 박스터 카푸어 기대되시나요? 기대됩니다. 아까 외모 보셨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네네. 난리가 납니다 아주. 자 만나보도록 하시죠. 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때? 이 화사함 보이십니까? 아 반가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 웃고 계신다. 웃고 네. 계신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귀한 분을. 아 아니에요. 아 이거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치시죠. 아 네. 카푸어 치고 너무 밝은 거 아니에요? 아 저요? 네. 밝게 살아났죠. 네. 아 일단 자기 소개 가볍게 한번 해주세요. 28살이고 이제 박스터 오너인데 이제 카푸어로 이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만나 뵀을 때 이분 카푸어로 등장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사연을 들어봤더니 야 이분 또 보통꾼이 아니구나. 진짜 한 달 한 달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외양 보고는 전혀 카푸어인 걸 몰랐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오. 이 박스터를 사신 거잖아요. 아 네. 바로 그냥 물어보면은 이게 이 박스터가 한 달에 얼마 나가요? 지금 일단 숨만 쉬어도 150 정도 나가요. 150이요? 네. 아, 할부 사신 할부. 거예요? 리스로 사신 거예요? 할부요, 할부. 몇 개월이요? 48개월일 거예요. 기름값은 어느 정도 써요? 한 달에? 기름값은 한, 제가 차를 많이는 안 타서. 네. 20? 20 정도? 네. 그럼 이것만 해도 한 달에 한 170 정도? 그쵸.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벌어요, 카푸어지? 자, 그리고 또 나가는 돈 있나요? 더 생활비 중에는 이제 월세가 크죠, 아무래도. 아, 월세예요? 네. 자, 됐다. 포르쉐. 월세! 포르쉐 월세가 대박이야. 세세! 아, 네, 투세! 세세. 네, 투세! 아. 그러면 월세는 얼마씩 나가요? 월세가 지금 160 정도? 그러니까 거의 차값, 차월, 그거랑 비슷해요. 잠깐만. 그러면은 이것만 합쳐도 320이 나가거든요? 그렇네? 잠깐, 320만 나가려고 해도 월급 350 벌어도 이건 못 살거든요? 하루에 진짜 만 원씩 쓸 수 있는 돈인데 네.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얼마를 버시는지 지금은 여기까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많은 구독자분들이 원성을 보내고 있어요. 야, 네 얼굴 나올 거 지금 우리가 보러 왔냐? 얼굴 치워라. 여러분 그래도 차 구경 살짝은 해야죠. 아, 잠깐 기다려줘요. 잠깐만. 일단 요거 따로 랩핑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아, 원래 무슨 색이었어요? 원래 빨간색, 그 빵레라고 빵은 레드 네. 색깔. 그 색이었는데 왜 이 색으로 왜 랩핑 하신 거예요? 아, 이번에 그 타이칸에서 새로 나온 색깔. 아, 네네. 너무 예쁜 거예요, 핑크가. 그래서 네. 똑같이 해달라고 해서 했어요. 이건 얼마예요? 랩핑이 350 정도 했어요. 350? 네. 아니, 돈도 없는 분이 왜 없는지 아직 모르죠? 돈도 없는 분이 이것도 랩핑할 돈이 있었어요? 랩핑할 돈은 있죠. 이 색깔로 해놓으니까 여성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좀 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이 색은 여러분 되게 생각보다 많이 이뻐요. 그리고 우리 차주님하고 좀 잘 어울리긴 하네요. 감사해요. 네, 블링블링한 이 느낌이. 아, 이 시트는 따로 이렇게 일부러 이 베이지색으로 하신 거예요? 그때는 베이지가 예뻐 보였는데 네. 지금은 그 빨간색으로 할까 후회하고 있어요. 아, 빨간색으로 할 걸. 근데 이 안에는 또 빨간색이네요? 네. 아, 원래 빨간색이었죠, 차가. 거기는 랩핑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 안에는 랩핑이
랭킹이 또 따로 안 된대요. 네. 이 차 말고도 좀 이렇게 다른 후보에 올라온 차들이 있었어요? 저는 네. 오로즈 박스터. 왜요? 옛날부터 드림카였는데 네. 이제 서울 이렇게 운전하면서 보면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차가. 아, 차가 귀여워요? 네, 저도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이렇게 1억 넘는 차가 귀여울 수가 있나? 또 뚜껑 열리는 거 환장하거든요. 아, 환장해요? 또 네. 뚜껑 열리면은? 네, 안 열리면 안 사죠.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한 번씩 뚜껑 딱 열고 이렇게 팔 딱 걸고 달렸을 때 뭔가 어머, 나 오늘 너무 이뻐. 어머, 나 오늘 지죠? 막 이런 느낌 들어요? 어머, 진짜 저 남자들이 다 날 어머, 막 이런 느낌이 와요? 근데 요새 코로나가서 많이 못 돌아다니긴 하는데 네. 풀리면은 그러려고요. 아, 풀리면은? 네. 아, 역시 박스터는 오픈을 해야죠. 차 내려와서. 안녕하세요. 어때요? 저 잘 어울려요? 예뻐요? 장난 아닌데? 우리 지금 남자 구독자분들 지금 환호를 지르고 있는데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그쵸? 아, 잘 나오셨습니다 아주. 그러면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최근에 네. 투자 관련된 일을 하다가 네. 장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네. 많이 힘든 상황인데 원래는 이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을 하다가 네. 코로나 때문에 망했어요. 망했어요? 네. 저 옛날에 많이 찍었어요. 헬스장이 망했어요. 아, 진짜? 저 엄청 많이 찍었거든요. 네. 코로나 때 엄청 힘들었죠? 네. 그러면은 지금 뭐 투자 관련 일을 한다고는 했는데 네.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돼요? 그게 또 잘 벌 때는 잘 버는데 못 벌 때는 나락이어가지고 3,400 정도? 그러면은 이 차 값이랑 집 월세랑 다 내고 나면은 보니까 예를 들어 400을 벌었다 쳤을 때 80 남고 네. 300을 벌면 마이너스거든요. 그쵸. 네. 어떻게 생활해요? 소독물 마셔요 집에서. 뻥치지 말고요. 아, 진심으로? 300만 원 벌면 진짜 남는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혼자 살고 계시니까 밥도 먹어야 되지. 그리고 자기 관리도 해야 되지. 옷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진짜 벌어둔 돈에서 까먹고 있는 거라서. 아, 네. 이제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데. 네네. 아, 실제로 벌어둔 돈에서 좀 까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통장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통장은 20만 원인가? 아, 진짜요? 네, 진짜 집 보증금 빼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박스터 끌고 다닐 때예요 지금? 지금 박스터 끌고 다닐 때가 아닌데? 지금 집도 뭐 전세도 아니고 월세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저 돈도 그냥 날아가는 돈이고 네. 이 차도 잘 안 탄다면서요. 아, 네. 네, 그 투자하는 게 또 한 번씩 터질 때는 있어요 그래도? 네, 잘 벌 때는 잘 벌죠. 아, 그래요? 네. 잘 벌 때는 또 잘 벌고? 네. 근데 못 벌 때는 또 그걸 메꾸고요? 네. 아, 너무 불안정하지 않아요 삶이? 스릴 있잖아요. 아, 스릴 있어요? 네. 카포분들 너무 또 스릴 있다고 이거를 절대 좀 쫓아하면 안 되거든요. 야, 근데 또 포르쉐는 또 끌어야겠고. 아니 근데 그때 샀을 때는 제가 잘 벌었을 때였는데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질지 몰라가지고 그때는 괜찮았어요. 아, 그때는 다 유지할 만했어요? 네. 차를 좀 아시는 분이네. 일반 S도 아니고 GTS네. 그리고 제가 그 박스터 가장 불편해 보이는 게 트렁크거든요. 아, 맞아요. 그죠? 왜냐면은 한겨울에 막 가방 있고 잠바 있고 이런 거 입고 있는데 옆에 또 누구 같이 타야 돼. 그럼 안에 놀 자리가 없잖아요. 맞아. 네, 그럴 때 그럼 바로 트렁크 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트렁크에 이런 게 가득 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아, 여기요? 네. 아,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옛날 차 처음 사고 여기서 사진도 막 이렇게 찍고 그랬어요. 아, 그런 거 했었어요? 네. 편하네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아, 이거 우리 지금 편집자님이 욕조처럼 해줄 거거든요. 욕조요? 네, 아, 거기 진짜요? 네, 거기서 욕조처럼 있어보세요. 이렇게 네. 와인 마시면서. 네. 그러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알아요? 힘들게 살고 있는 거? 힘든 건 모르실 거예요. 아, 힘들 건 몰라요? 네. 되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쵸. 저축이랑 이런 걸 좀 이제 해야 되잖아요, 사실. 아까 보니까 저축도 하나도 못 하신다 그랬고. 그런 계획은 어떻게 돼요? 계획은 딱히 없는데. 딱히 없어요? 네. 그냥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자? 그럼 식비랑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요? 식비는 이제 하루에 한 끼 먹거나 네. 친구한테 얻어 먹거나. 아, 진짜요? 자기 관리 좀 잘 돼 있고 옛날 필라테스에 대해서 몸매 관리도 잘 했고 이렇게 하면 되게 뭔가 포르쉐 끌고 화려하게 살 줄 아는데 실제로 편의점 가서 라면도 사 먹고 하나요? 막 삼각김밥에다가? 아, 제일 좋아하는 게 라면이랑 삼김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요 시트에 요 마크 이거 있잖아요. 요거 필수잖아요. 네. 요걸로 막 인스타 사진 많이 찍고 그래요? 허세샷? 아, 무조건 이렇게 고개 돌려서 보이게. 네. 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보이게 찍어.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글은? 글은 이제 뭐 전혀 차와 상관없이. 아, 오늘 나 오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오늘도 고생했다, 나 자신. 그럼 지금 전 재산이라고 하면은 아까 집 보증금이랑 그럼 통장에 20만 원 있고 네.
뭐 투자하는 데 좀 들어가 있고 네. 거기 아까 얘기한 거 뭐 몇 천만 원 들어가 있고 네. 현재 그게 전 재산인 상태고요. 그렇죠. 얼마까지 이렇게 재산을 불리고 싶어요? 난 10억을 목표로 찍고 네. 100억을 찍고 싶은. 아, 근데 당장 하루하루가 힘든데 그래도 버텨져요? 아, 네. 미래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왜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할 때 진짜 기름값이 아까워가지고 차도 잘 안 탄다 그러더라고요. 이 차 사놓고 몇 번 탔다 그랬죠? 네 번 탔어요. 네. 차에 대해 모를 것 같은데 그래도 옵션은 다 넣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 한 1억 3천 되죠? 1억 3천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죠. 배기 옵션도 뭐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크로노 이런 거 다 기본으로 돼 있고 이거 중고로 사신 거잖아요. 네. 이 차를 고른 이유가 뭐였어요? 박스터 다른 차 중에? 아, 처음에는 이제 2.0 살까 막 생각했었는데 그냥 많이 안 타니까 깡통 살까 생각했는데 박스터가 감가가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해서. 네, 맞아요. 거의 이거는 그냥 묵혀두는 재산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살 거면 그냥 GTS 사자 해서. 네. 자영업을 한번 해봤잖아요. 아, 네. 코로나가 왔을 때 그 자영업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계속 영업시간 제한에다가 네. 그 인원수 이제 못 오게 하니까 사람들 네. 최대 인원수 막 그런 제한도 너무 힘들었고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었죠. 그러면 현재 그 투자 쪽 일을 하는데 솔직히 너무 불확실하고 요즘 너무 못 벌잖아요. 네. 네, 돈도 지금 못 모으고 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 차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요? 제 자식인데 팔 네. 수는 없죠. 가족을 팔 수는 없잖아요. 아, 가족은 팔 수 없다고요? 네. 이렇게 또 우리 여성 카푸어도 있다는 점. 남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 카푸어 분들에게 또 할 말이 있다면요? 다들 화이팅 하시고 카푸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자기 돈 자기가 쓰는 거니까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막 30, 40대 가서 더 힘들어지면 어떡해요? 좋은 차.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럼 더 벌면 어떤 차로 바꾸고 싶어요, 이제? 저요? 네. 저는... 페라리. 정신이 나갔구만. 아, 이거는 정신이 나갔어. 오늘 오랜만에 아주 우리 남성 구독자분들이 아주 즐거워할 만한 여성 구독자를 모셔봤고 또 차를 바꾸게 되면 한 번 더 또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 못 벌어야 돼. 이건 뭔 내용이야. 차를 바꿔야 되는데 못 벌어야 돼. 한 번 더 출연해 주시고 이사 제폴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주시 이렇게 한번 그렇죠. 큐. 아, 오늘 촬영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네. 네. 아, 남편분이요? 아, 네네네. 맨날 재벌TV 보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저 남편 차 앞에서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에 여성 구독자가 늘고 있나? 아, 갑자기. 아, 네. 알겠습니다. 오! 이거 X파이고? 네네네. 아, 네네. 얼굴이 너무 작으시니까 이렇게 남편분이 보는 거.